뭐 하니? 응? 잡채예요. 잡채? 생일상. 오빠 혹시 생일이 몇월이야? 10월? 왜? 아니 빨리, 생일이 빨리. 언제세요? 3월이요. 3월이요? 3월 며칠? 14일. 14일. 디테일하게 들어. 아니 5월 달에 우리 누가 생일이 있는 거 같은데 내가 예전에 수지 누나가 5월이었고 수지 언니 만선 누나가 5월이었던 거 같아. 그럼 아니 그런 거 아니 완선 씨가 5월 16일이고 수지 씨가 5월 20일이었어. 완선 씨 어디 갔어? 그러니까 말이야 완선 씨가 생일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? 네, 아니 그때 그때 하도 세뇌를 시켜가지고 맞아, 아니 맞아. 그리고 도균이 오빠도 그치 생일이지 내일이 생일이죠 내일이 생일이죠 어? 어머 진짜요? 어 도균이 내일 생일이세요? 5월 11일이 내일 생일이죠 아니 그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고요 아니 왜냐면은 우리 엄마는 아 이거 또 어떡하냐 도균이 형 그걸 자기 아니야 이건 얘기할 수 있는 게 뭐,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11회 때 무한 갔을 때 이제 그때 뭐 생일 파티를 해가지고 기타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다 사인해가지고 선물 아니, 주고 그때 저희들은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러니까 11회니까 그때 네. 내가 43회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. 아 형 내일이 생일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그럼 뭐야 야 저기 또 미역국 들어가야 되나 무슨 순두부야 순두부 아니 오빠 뭐 드시고 싶은 거나 뭐 있으면 우리가 뭐 만들어 아 이렇게 생일을 대놓고 막 원래 우리 뒤에서 챙겨주는 문화 아니야? 원래 우리 문화가? 야 이게 그렇게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내일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아 전에 했기 된다는 때문에 거죠,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서. 내일 오빠가 뭐 그러니까. 받고 싶은 거나 하시고 싶은 거나 뭐 드시고 싶은 거나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미역국만 있으면 돼요 아니 그만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미역국만 있는 본인의 생일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형 잡채는 그럼 잡채 조금 있으면 좋죠 아, 형 잡채 하자 그럼 너는 보니까 장 보는 거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나. 제가 좋아해? 먹는 걸 좋아하니까 요리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. 아 그래? 네. 그러면 네가 내일 아침에 잡채 하나 해라. 그래요. 잡채도 되고 미역국도 되고. 도균 오빠도 잡채를 좋아하세요? 도균 형은 웬만하면 다 좋아해. 알겠어요.